82페이지 하단에 그 수익 가격 편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익 관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린 게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0으로 0이라고 표시하고요. 얘가 만약에 수혜량이 100이라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가격이 변할 때 있죠.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얘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불변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양은 변화가 없는 경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예,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기울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평선으로 가는 애 있죠. 예, 얘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표현하면서요. 얘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는요, 이 가격 수준에서 수혜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단 1원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수혜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 상당히 극단적인 경우죠. 그 현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림상에서 이런 식의 직각 쌍곡선의 형태로 표시되는 것을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과 무슨 변화율? 수혜량의 변화율이 똑같아요. 가격이 만약에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면은 이게 10%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수혜량도 1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와 무슨 변화가? 수혜량의 변화가 항상 일치하는 거예요. 가격이 10% 하락하면 얘가 10% 늘어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 변했을 때요. 요렇게 수혜량이 95로 5%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10%가 변했는데 양은 5%만 줄었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단 얘기예요. 1보다는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는 0과 1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0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이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가격의 변화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변화는 무슨 변화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1,000원에서 얼마? 1,100원으로 10% 변했을 때 양이 이런 식으로 한60%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1보다는 크단 얘기죠. 가격 변화보다. 근데 무한대보단 작아요. 그래서 이둘 사이에 기울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얘는 1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다. 무한대보다는 작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변화겠어요? 가격 변화죠. 이게 무슨 변화겠어요? 양의 변화죠.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크죠.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나가면은 비탄력적이고요. 완만하면 뭐란 얘기예요? 탄력적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 표현은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요.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 있죠. 우리 교재는 그 공급자의 판매 수입 해놓고 가로 열고 임대료 수입 이렇게 해놨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기업의 총 수입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게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니까요. 임대업자의 총 수입은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를 우리가 곱하면 되길 거예요. 그죠? 원래 일반적인 수익 관계는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라고요. 그죠?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100만 원일 때요. 10가구가 세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 임대업자의 총 수입이 얼마겠어요? 3만 원이죠. 가격 곱하기 수혜량이니까.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임대업자가 4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임대료를 1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올릴 테니까 임차자들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재계약을 할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갈 건지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 가구만 이사를 하고 아홉 가구는 그대로 150을 주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임대료가 변했잖아요. 이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수혜량이 변한 거죠. 그럼 임대료의 변화에서 수혜량의 변화가 작잖아요. 그죠? 그때 여기 있는 2점하고 2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나타나지만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를 볼 때 양의 변화가 작죠. 그러니까 이 경우로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러죠. 기울기가 급하잖아요. 그러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원래는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었으니까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150으로 올리니까 9가구만. 그러면 1350이 되니까 플러스 350의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경우죠. 그죠? 뭐 비가 온다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임대 사업하는 집이 있는데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수입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150으로 올린다는 거죠. 올렸더니 한 가구만 남고 다 이사 간다는 거예요. 이 집도 처남집이에요. 그냥 사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임대료 변했잖아요. 이거는 이 변화에 비해서 이 변화가 크죠. 2점하고 2점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탄력적이죠. 완만하니까. 그죠? 자, 이럴 때는 임대료 올렸더니 원래 100만 원에서 10가구 있어서 1000만 원이었는데 150으로 올리니까 한 가구만. 그러면 마이너스 850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임대업자가 임대료를 올릴 때는 탄력적일 때 올려야겠어요? 비탄력적일 때 올려야겠어요? 비탄력적에 올려야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린 걸 가정했고. 내리면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일 때 수입이 줄죠. 이거를 100으로 낮췄더니 다시 10가구가 되면서 수입이 10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죠.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지금은 임대료의 변화에 비해서 지금 양의 변화가 작잖아요. 예, 이럴 때는 임대업자 입장에서 임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리는 것보다는 뭐를 해야 돼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탄력적이잖아요. 얘네 만약에 낮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으로 낮추면은 10가구가 나오면서 수입이 10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낮췄을 때가 수입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 관계는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고 내릴 때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비례하는 거예요. 올리면 늘어나고 내리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줄 때 이렇게 줘요. 수혜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있죠.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걸 알아야 되죠. 수혜 임대료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있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아, 탄력일 거 아니에요. 1보다 크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탄력적일 때 임대료 인상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고 안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는 표현만 익숙하지 일보다 크다, 작다는 또 까먹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착각하면서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정 이거 지우고 한 거예요. 아까 여기 살아있으면 일보다 크고 작고 탄력적, 비탄력적 여기다 다 적어놨었잖아요. 그죠? 김총각이 혼자밖에 없으니 남아서 공부하라 하기도 뭐하고 참 저희도 집에 가면 공부도 안 할 텐데 걱정이네. 뭘? 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어? 여기 지금 젊은 지난주에 몇 사람이 있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 로테이션으로 돈다니까요. 그쵸? 희한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영향을 주는 애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게 뒤에 84페이지에 가시면 중간에 박스 밑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결정요인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건 또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이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이게 이론으로 물어볼 때 잘 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대체제. 얘네가 이렇게 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는요. 주변에 공공임대주택 있죠. 얘네가 공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올리니까 일로 이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주변에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달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이사를 가봐야 다른 데도 다 임대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나 중개사 수수료 생각하면 그냥 올려주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체제의 유무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을수록 탄력적이 되고 대체제가 없으면은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대체제 유무예요. 대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기간이에요. 자, 대부분 단기는요. 비탄력적이에요. 근데 장기는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의 정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리터당 예를 들어서 1,500원에서 얘가 만약에 리터당 한 2,500원까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떴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다 두고 다니냐면 그렇진 않아요. 평상시에 똑같이 차를 몰고 다녀요. 몰고 다니는데 한 보름 한 달 가보면 느낌이 확 오는 거죠. 원래 한 달 주의비를 한 40만 원 지출했던 양반이 보름도 안 돼서 4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비의 부담이 커지죠. 그럼 차를 두고 다니는 횟수가 어떻게 돼요? 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 줬냐면 관찰하는 기간 있죠. 관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다 또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관찰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에 가게 되면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라면이 있죠. 예. 네, 한 봉에 1,000원짜리가 1,200원으로 20%가 인상이 됐대요. 우리 계속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소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별 소비하는데 큰 영향이 없으니까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얘는 지출에 대한 규모가 작은 애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자동차 가격이 내가 구입하려고 했던 게 3,000에서 3,600으로 뛰었대요. 역시 20% 인상이 됐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지출의 규모가 크잖아요.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러면 앞만 봐도 이번에 차 사는 건 좀 뒤로 미루어야겠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탄력적이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비탄력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가시면은요. 재화의 가격 수준이 높아질수록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사치재 이런 애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밍크 코트가 500에 사셨을 때, 그죠? 예. 여전히 지금도 가격이 500이라고 그러면 한 벌 더 사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근데 만약에 걔가 한정 수량에 한해서 50피스 안에서 10만 원에 판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상품의 성격이 있죠. 사치재일수록 탄력적이고요. 필수재일수록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시장의 세분화라고 돼 있어요. 그게 시장의 범위예요. 네, 시장의 범위는요 세분할수록 탄력적이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거 한 거 기억하시죠?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 있죠?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고 그랬어요? 어? 아이스크림하고 딸기 아이스크림 있으면 어느 게 대체재가 많다고 그랬어요? 어? 아이스크림을 빼고 얘기해 보세요. 아, 딸기가 많잖아요, 딸기가. 아, 배스킨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거기 딸기 말고도 서른 가지나 더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했잖아요. 주택 그러잖아요. 이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재를 찾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이 주택을 세분하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럼 공동주택도 아파트가 있고 연립이 있고 다세대가 있고 이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를 뭐 하면 네, 세분할수록 대체재를 찾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예제 나와 있잖아요. 예제 보시면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고요. 대체재의 존재 여부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번 지문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소유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은 맞는 지문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 시험에 들어올 때는 이거를 반대로 틀린 지문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 정도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소득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죠. 소득이 10% 증가할 때요. 수요량이 1%가 늘었다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가격이 10% 변할 때 소득이 1%, 수요량이 1% 변했잖아요. 10분의 1이니까는 0.1 나오겠죠. 그럼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죠. 0.1이니까. 0보다 크니까 부호가 플러스인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정상재라는 거죠. 그죠? 근데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요. 수요량이 1%가 감소했대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0.1이죠.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열등제죠. 이거는
이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수요 변화 요인 배워봤죠. 그때 뭐라고 배우셨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은 열등재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수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수치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부호가 중요한 거예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걔는 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보다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구분하는 거고 얘네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호의 의미가 중요하죠. 0보다 크면 플러스지만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걸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요. 여기는 XJ의 가격 변화일 분해요. YJ에 대한 뭐로? 수요량 변화율의 크기로 측정하는데 여러분에게 출제할 때는 XJ, YJ라고 주지는 않고요. 직접 줘요. 예를 들어서 자,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오피스텔의 수요량이 1%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고 오피스텔의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얘가 XJ일 때 같은 XJ가 아니죠. YJ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0보다 크죠.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얘는 무슨 재다? 대체재죠. 얘가 상승할 때 이 소비가 늘어나면 무슨 재와 대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가 10% 상승할 때 오피텔에 대한 수요량이 1%가 만약에 감소하죠.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이잖아요. 그럼 얘는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고 얘는 뭐라고 그런다? 보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상승할 때 줄어들면 무슨 재와 보완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격 탄력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XJ 가격분의 XJ 수요량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XJ 가격 변화를 분의 YJ 수요량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가 다르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는 거를 우리가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를 명시할 때는요. 거기 86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예제 보시면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8%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볼 때 이 부동산은 다음 중에 어디에 속하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뭐겠어요? 그건 정상재죠.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런데 이쪽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라고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가격 탄력성하고 뭐를? 소득 탄력성을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한번 주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하고 0.5일 때 있죠.
가격이 2% 상승하고 소득이 4%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게 뭐 물어본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물어봤죠. 네,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면. 가격 탄력성이고요. 가격 변화율이고 뭐예요? 수요량 변화율이잖아요. 소득 탄력성이고요. 이건 그냥 부호예요. 여기다 그냥 입슬론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입슬론 M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차 탄력성은 입슬론 XY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습관적으로 적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을 때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변수가 세 개잖아요. 근데 두 개의 변수는 준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 수요량의 변화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에다가 탄력성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다 주었잖아요. 뭐 각각 줬어요? 탄력성의 크기 다 줬잖아요. 0.9하고 0.5 줬잖아요. 근데 얘가 몇 프로가 상승하고 얘는 몇 프로가? 그죠? 그러면 아까 이거 풀었던 거잖아요. 2 곱하기 0.9 하면 1.8%가 어떻게 돼요? 줄었잖아요. 수요 법칙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0.5죠. 0.5라는 얘기는 이 재화가 무슨 재라는 얘기예요? 어? 정상재라고요. 0보다 크니까 정상재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0.5 하면 2%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변화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0.2일 거 아니에요. 2에서 1.8 빼면 그럼 0.2잖아요. 0.2 변화율이. 그죠? 소득이 증가해서 2%가 늘었는데 가격이 상승해서 1.8%가 줄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0.2%가 늘어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0.2% 증가 그렇게 주지는 않고 그냥 0.2가 답이었다고요. 수치상에서. 근데 이런 배열로 주면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배열로 좀 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응용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응용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오니까 점점 더 계산에 대한 변형에 대한 게 많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요건이 항상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예,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87페이지 하단에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쪽에 가시게 되면 88페이지에 탄력성과 또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도 있죠. 거기는 또 별표해야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더불어서 예, 여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하고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급의 탄력성 하면서 이게 복습이 될 거예요. 그거 하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답으로 유도를 잘해요. 그것도 개념 정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가 다 끝나고요. 경기 변동도 다 끝나고 시장론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시장론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 마지막 주 정도의 정책을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편 한 편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월 달 첫 주가 되면 투자론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주가 하면 이제 금융론 하게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도의 구성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 간평 한번 해보신 거 기억하나요? 어? 3월 1일 날? 자, 시간 금방 가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기 그리고 컨디션 조절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초반에 너무 공부를 안 해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무리해도 문제가 돼요. 에?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에, 그래서 체력관리도 잘 신경을 쓰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유량하고 절량 구별한 거 기억하시죠? 절량 변수 대표적인 거 인재자라고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구별했죠. 에,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체재하고 보완재예요. 그렇죠?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과 수혜량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대체재예요. 화살표의 방향이 같다고 그랬죠.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재화? 보완재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균형 배우셨죠?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의 움직임이 같으면 양은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초과 수요냐 초과 공급이냐를 구별해줘야지 알 수 있고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가면 뭐는 알 수 있어요. 가격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했을 때는 그 초과 수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가격은 상승하는 거고 그죠? 양의 변화는 구별해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탄력성 들어와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보셨고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는 용어의 구분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탄력성이 크게 영향을 주는 애들 있죠. 대표적인 애들 뭐 대체재, 기간 이런 애들도 기초적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꼭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